네, 경험담입니다. 네, 아, 네. 아, 지금 연결 아, 좋았고요. 좋아요. 계속 갑니다. 성큼성큼 왼발! 세컨드 아직 살아있고 올려주는 공 반대편! 아, 네.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. 오, 네.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 아, 보시죠. 정말 원투 슛고요. 아, 잘 막아줬어요. 정성골 안쪽 패스 노려봅니다만 자. 반칙이 아니고요. 어, 네, 요거 지금은 실책이에요. 실책! 자, 지금은 자, 여기서 아, 네, 들어갔어요. 네, 네. 지금은 아, 나 아, 네, 안 들어갔군요. 아,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슈퍼테클이 있었습니다. 네, 다시 보겠습니다. 지금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한 차례 나왔어요. 와, 자, 사실. 설레발이라고 하죠. 그렇죠. 김동우 선수가 이미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바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와, 이거는 야 진짜...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네요. 막아냈습니다. 이지오 아, 아직 한 번에 가는데요. 자. 자, 일단 바운드 됐습니다. 자, 심광호인데요. 네, 열립니다. 자, 여기서 심광호 자, 막아냅니다. 세컨드 막아냅니다. 와, 자, 오늘 정성욱 날입니다. 정말 오늘 정성욱 슈퍼세이브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와, 지금은 강릉이 세 차례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아 결국 정성욱 골키퍼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저희가 앞서서 판정승을 거두고 있던 정성욱이라고 아, 했는데 네, 여기서 다 막아냈습니다. 와. 와, 오늘 정말 날 제대로 잡아. 이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또 힘들 싸움에서도 중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열립니다! 김철호 골키퍼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교체에 들어온 박재민 선수의 발리슛으로 보이는데 네. 와, 굉장히 어려운 바운드에서도 슈팅을 또 시도를 했고요. 그렇죠. 자, 이 장면인데 네. 와, 원바운드로 때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김철호 골키퍼도 쉽지 않은 바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잘 막아냈습니다. 네.